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이번에 103번째 알두이노 NMR, 알두이노 MRI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물 인터넷의 장치를 갖고 핵자기 공명 분광기 NMR 또는 그리고 핵자기 공명 분광 영상기 MRI죠. 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상당히 비중이 큰 일이 NMR의 앱, 또 MRI의 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앱을 만드는 프레임워크를 익스프레스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플러터까지 하는 계획이 잡혀있죠. 근데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가 생각보다 할 일이 많네요. 그리고 상당히 맹랑하고 이 자바스크립트는 그 버전의 관리를 처음에는 객체 지향형 언어인데도 클래스의 개념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ECMAScript라는 요 ES 해놓은 게 ECMAScript의 버전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더 보충해야 되느냐, 자바스크립트 자체도 할 게 많지만 이 ECMAScript에서 최근 거를 보충하는 문제가 상당한 이슈인 것 같아요. 다른 버전의 자바스크립트는 언급은 해왔지만 조금 더 좀 기다려보죠. 또 판단을 해보도록 하죠. 왜냐면 브라우저 쪽에 종류가 많죠. 이렇게 구글 크롬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건 유명하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데 이들이 동작하는 게 좀 틀리죠. 조금씩 차이가 있죠. 요즘은 많이 이렇게 좀 통일이 됐다고 그러는데 또 이전 버전도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주는 이거의 동작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다 달리 움직이는 거, 특히 이전 버전에서는 그게 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요. 그러니까 요 자바스크립트의 버전인 ECMAScript들 최근 것들, 그리고 요 브라우저 자체가 작동하는 모양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요 인터넷 삼총사도 제대로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뭐 HTML은 물론이고 요 자바스크립트 요것도 그렇고 뭐 CSS도 그렇고, 뭐 CSS는 좀 삽질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탁 쉽게 넘어갈까 하는 거. 근데 아무리 쉽게 넘어가도 이게 뭐라는 건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네요. 특히 자바스크립트는 맹랑하면서도 할 게 많아요. 특히 자바스크립트의 ECMAScript 버전들 가장 최근 거는 포함해서 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또 하죠. 뒤쪽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 사물 인터넷 갖고 NMR, MRI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물의 경우에는 전에 작년에 우리가 했던 게 아두이노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이름도 아두이노 프로젝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아두이노는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잖아요. 그거를 라스베리로 라스베리를 컴퓨터 삼아가지고 움직이는 방법 이런 걸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 알키텍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요 라스베리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들어가 있잖아요. 리눅스가. 그래서 요 리눅스에 사용하는 거를 위해서 리눅스 쉘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다음에 시스템 커맨드들을 앞에 두고 우리가 비글 본으로 넘어왔죠. 이렇게 넘어온 이유는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다 안 끝내고 넘어오는 거. 다 안 끝냈다는 얘기는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시스템 커맨드로. 시스템 커맨드까지 해야 이 라스베리 컴퓨터로 알두이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버전 1이라고 잡았죠. 또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초딩 버전 이렇게도 좀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NMR이라면 센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죠. 이 부분 많이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곧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센서가 그렇듯이 이 NMR 센서는 그 회로들을 그 안에 좀 많이 가능한 한 많이 넣어 놓으려고 그래요. 한 덩어리로. 그래서 이 모양이 이제 버전 1 또는 초딩 버전의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빅을 본으로 하고 요 센서하고 연결하면은 그건 버전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세 할 수 있는 게 요 알두이노는 빅을 본 블랙은 요 알두이노의 역할하고 라스베리 역할을 다 하는구나 하나가 라는 걸 금세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비가 되면은 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긴 한데 신호를 봐야 되잖아요. NMR 신호를. 그래서 NMR 신호를 보려면은 NMR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인터넷 없이 그냥 만들었던 거 그냥 컴퓨터에서만 작동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었었어요. 최초로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NMR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물에서 나오는 신호예요. 물을 요 NMR 프로브에 집어넣고 여기 튜브에다가 NMR 튜브라고 그러죠. 그 신호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요 위쪽에는 표시가 참 어렵네요. 딴 데를 보면서 하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안 나오네요. 여기 위쪽에는 NMR 신호가 시간에 따라 나오니까 시간 영역, 타임 도메인이라고 그러죠. 이 신호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풀이의 변화는 해서 스펙트럼으로 보여준 게 이 아래쪽 이것도 또 화살표 보시겠습니다. 이 아래쪽 지금 이쪽 신호는 시간에 따라 나오는 NMR 신호고
아래쪽 신호는 그거를 프리에 변환한 거, 프리에 트랜스폼한 거. 이러한 앱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없을 때, 인터넷 없이 것 중에 하나가 요거 다음에 요런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조금 좀 모양을 갖추는데 그래도 괜히 딱딱하죠. 뭐 옛날에 과학기기들 보면 다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화면에 큼직하게 보이는 거고, 이 경우에는 이제 요 가운데 팝업 화면으로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게 해놨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딱딱해요. 그리고 요렇게 작은, 요렇게 작은 NMR을 하는데, 이게 없었네요. 요렇게 손바닥 위에 올라가는 조그만 NMR을 하는데, 작으면은 비용도 적게 들잖아요. 기본, 요 정도 하려면은 기본 1억이거든요. 근데 이건 1억하고 거리가 멀죠. 그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뭐 용돈 좀 아껴서 할 수 있다 하는 정도. 1억하고 용돈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신호를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특히 그래픽할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가지고 GUI라고 부르죠. 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앱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모양은 이렇게 딱딱한 모양이 아니고, 아직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완성된 모양은 아니지만 뭐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휴대전화에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요건 이제 우리 예는 아닌데 요런 모양으로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플러터라는 프레임워크가 그 프랙탈이라는 물리학 이론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프랙탈을 따르는 화면의 구성, 비율, 우리가 황금 비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로, 세로. 그 비율을 프랙탈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쓰기가 편해요. 처음에는 아까 봤던 화면, 그러니까 이런 화면들, 이걸 어떻게 휴대폰 화면에 넣겠어요, 그 조그만 데다가. 근데 휴대폰은 손가락 두고 이렇게 화면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 늘릴 때 플러터는 프랙탈 비율로 늘어나요. 아주 좋죠. 아주 이쁘죠. 그래서 이거면 되겠다 싶어서 핸드폰에 가져오는 걸로 아예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모양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딱딱하고 컴퓨터 화면 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손바닥에 올라오는 조그만 인터넷 장치,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 우리가 요 NMR 프로브, NMR 탐침은 NMR 센서로 부르기로 했으니까, 워낙 작으니까. 실제 탐침은 크잖아요, 프로브는. 근데 이렇게 손바닥에 올라가는 크기로 하니까 요거 NMR 센서라고 불렀고, 물론 여기에 이제 영상 코일이 들어가면은 MRI 센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은 알두이노로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 기기를 다루는 모든 그 우리의 기술의 기본이 되니까 알두이노 NMR, 알두이노 MRI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요즘은 핸드폰에 앱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플러터 갖고. 근데 플러터로 가려면은 일단 익스프레스로 시작을 하자는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 삼총사는 물론이고 거기서 이 자바스크립트도 알아야 되고, 자바스크립트의 그 버전들, 에크마 스크립트라고 그러죠. 그것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걸 좀 알아야 되는 측면 때문에 제 그 순서를 계속 이렇게 리마인더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좀 장황했는데 사실 몇 마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으로, 여기서 이제 비글본 블랙을 예를 들게요. 사물 인터넷으로 NMR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NMR 센서를 붙여야겠죠. 그리고 우리 컴퓨터로 제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컴퓨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띄워야 되는데, 인터넷을 써서 하겠다는 거를 아예 휴대폰으로, 휴대폰도 할 수 있게 하는 걸로. 그래서 요즘 최근에 앱을 만드는 플러터라는 거를 했다고 치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좀 줄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다란 컴퓨터가 아니고 이렇게 휴대전화로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클라이언트 사이드가 휴대전화가 되는 거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요 비글본 블랙의 서버한테 HTTP 리퀘스트를 하고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받아가지고 HTTP 리스판스로 받아서 여기서 제어하면은 결국은 여기 있는 웹 서버가 요 NMR 센서를 가동시키는 거죠. 물론 요 NMR 센서는 저건 이제 원리적인 구조, 원리적인 거고, 이렇게 어떤 회로를 좀 포함하고 또 다 이렇게 기구적인 게 들어가서 조립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플러터도 계속 해야겠죠. 지금 이제 익스프레스 겨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또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 플러터 프레임워크로 만든 앱, NMR 사용자 인터페이스죠. 요거는 이제 최종 모습이고, 요 전에는 이렇게 큰 컴퓨터를 쓰는 거죠. 큰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를 쓰는 거죠. 웹 브라우저가 종류가 많죠. 그 종류가 많은 게 요즘은 많이 이렇게 방법이 통일됐다고 하지만 그 이 개발의 복잡성을 자꾸 더해주는 거였어요. 과거에는 우리는 이제 크롬, 구글에 이제 크롬을 쓸 거니까 요 크롬의 V8 엔진을 크롬에서 뽑아내 가지고 C++ 프로그램에 넣은 Node.js 거기다 갖다 놓죠. 그래서 비글본의 경우에는 비글본이니까 본 스크립트라는, 그걸 한번 써볼까요? 본 스크립트. 본스크립트라는 파일을, 이거 그러니까 알두이노에서는
그 알두이노에서 준비해놓은 펑션들이잖아요, 함수들 하고 같은 거로 해서 요걸 불러가지고 사물 인터넷 짓거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인터넷 삼총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였잖아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HTML이 뭐 자판을 펴놓고 CSS를 예쁘게 꾸며가지고 자바스크립트가 뭔가 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동작이잖아요. 다이내믹.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가 상당히 이렇게 진전을 해오기 때문에 그 버전 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죠. 에크마 스크립트라는 걸로. 이걸 이렇게 갖다 놓는 게 더 낫겠죠? 요 자바스크립트를 에크마 스크립트로 관리하죠. 그래서 요 에크마 스크립트의 최신 버전들까지 포함해서 자바스크립트로 한다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게 웹 프레임워크도 좋고 다 좋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충실하게 하는 게 요새 것까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도 자바스크립트를 좀 찔끔거리는 식으로 토막토막을 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586, 486, 386, 286 이런 얘기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286도 아닌 것 같아요. 무86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컴퓨터라는 게 없던 시절에 성장한 사람 그런 세대니까 이런 개념이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길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냥 사물 인터넷을 NMR을 만들어서 앱으로 조절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얘기가. 앞에선 얘기는 전부 그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를 좀 얘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이제 자바스크립트부터 우리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거는 좀 토막을 내서 하자. 복잡성이 하나 더 더해지는데 요 브라우저 쪽이죠. 브라우저가 종류가 많은데 요 브라우저들은 요즘엔 다 같은 방식을 쓴다고 그래요. 거의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복잡성을 좀 덜어주긴 하지만 요 거기에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란 걸 사용하죠. 도움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좀 없애야겠네요. 그래서 요 브라우저들이 자기가 그림을 그릴 때 뭐 문자 텍스트도 써놓고 할 때 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도움을 써요. 그래서 요 도움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짜야겠죠. 요 인터넷 삼총사는 물론이고 뭐 최근에 자바스크립트 버전도 물론이고 그렇지만 요 브라우서들이 상당히 많은 거에 비해서 요즘은 상당히 방법들이 통일이 되어있대요. 그렇지만 예전에 만든 것들 또 다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요새 와서 리셋해가지고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 옛날에 시작했던 것들 포함해서 그 복잡함을 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만 우리 목표는 요 방금 전에 그 플러터 갖고 하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요 앱 만드는 게. 그래서 그 복잡한 걸 잘 헤쳐서 나가면서
최종 목표를 이룬다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좀 머리가 좀 복잡하네요. 어떤 순서로 가야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어쨌거나 자바스크립트의 원본을 객체 지향형 원리에 따라서 정리해 놓은 남의 영상, 동영상을 빌려서 또 한 토막 찔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언급을 좀 추가해야 될 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조금은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요 클라이언트가 뭐 구글 크롬 같은 웹 브라우서에다가 거의 주소창에다가 www.youtube.com 이라고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면 요 서버 쪽에서 리스판스를 하겠죠. 그 모양을 갖고 그 웹페이지가 여기에 이제 그려지는 건데 그게 기본이 되는 게 요 도움이래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오브젝트가 또 들어가죠. 요걸 한번 쓰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DOM 돔. 그래서 요런 모양을 그 나무 형식으로 이렇게 그림처럼 나타낸 거를 우리가 돔 트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의 트리 나무다. 나뭇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요거를 갖고 이제 웹페이지를 그려주는 거죠. 클라이언트에서. 우리가 이제 리퀘스트를 하면은 따따따 뭐 .com 이렇게 하면은 요 서버가 웹페이지를 보내주죠. 뭐 요거라고 치면은 요 웹페이지는 요거는 이제 요 중에서 요 마이크로소프트 걸 지금 현재 쓴 거예요. 이 브라우저들은 도움 트리라는 걸 갖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페이지를 그려내죠. 남의 영상을 쓰려고 그러니까 화면을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해야 되네요. Object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크리에이팅하나 그 내용 중에 함수는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타입이 뭔가 프로퍼티 속성이 뭔가 프라이빗 속성은 뭔가 게터와 세터는 뭔가를 얘기하는데 요거 다 아는 사람은 넘어가라. 우린 모르니까 쫓아가죠. 일단은 오브젝트 리터럴 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줄여서 뭐 찾아놓은 걸 한번 보죠. 이제 오브젝트 리터럴을 찾아놓은 건데 그거는 문법이죠. 신텍스.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요거를 값에 따라서 콜론, 콤마로 찍고 구별하고 네임 밸류 페어로 다음 걸 쓰고 그리고 끝에 거는 콤마가 없다. 네, 간단하네요.
이게 좀 더 간단해 보이니까 이렇게 콤마로 구분하는 거죠. 콤마, 콤마, 끝에는 콤마가 없죠. 그리고 오브젝트는 이렇게 중괄호 안에 넣는다는 얘기는 했었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중괄호 안이 이제 오브젝트인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들어보죠. Let's start this section by creating an object. So I'm going to use the let keyword in the let 6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variable var 대신에 ECMAScript 6에서 들어왔다는 얘기를 해요. ECMAScript 요 var 대신에 let을 쓰는 거. 스코핑에 대해서는 또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또 조금 이따 갈게요. let이나 또는 constant를 쓰자. 내가 선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꾸지 않을 경우엔 constant로 define 한다는 거죠. 아 이거 참 선전을 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할 수도 없고. If you want to reassign a variable, 다시 할 때는 variable 쓰고 안 바꿀 땐 constant를 쓰는데 let이 ECMAScript 6부터 왔지만 우리는 constant를 쓰겠다. 아, 복잡하죠. 이상한 복잡하게 여기는 좀 설명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constant로 이러한 object circle이라는 원이라는 object를 만드는데 객체를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 넣고 콤마로 마감을 해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요 중괄호를 object literal syntax라고 그런다. 방금 전에 봤죠? 여기 안에다가 요 중괄호 안에다가 key value pair를 쭉 쓰는 거예요.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반경은 1이다. 콤마 위치는 요건 오브젝트가 될 것 같아서 또 오브젝트 중괄호를 만들어 넣고 그리고 요 오브젝트의 키 밸류 페어를 x는 1, y는 1 두 개 요 두 개니까 콤마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또 키가 이번엔 들어오는데 밸류는 펑션이에요. 그런데 그 밸류는 또 오브젝트예요. 이 펑션은 그래서 요 펑션 안에다가 콘솔 로그 드로우라고 해놓으면은 프린트를 하는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오브젝트 안에 또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드로우라는 건 메소드죠. 메소드인데 레디어스가 1이다, 로케이션이 x는 1, y는 1. 요거는 프로퍼티죠. 그래서 멤버는 하나, 둘, 세 개지만 두 개는 프로퍼티 속성이고 요거는 펑션 메소드가 되죠. 그에 따라서는 이거 전체를 프로퍼티 즉 속성이라고도 하는데 요 펑션, 요 메소드는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중에서 draw 메소드를 콜, 부르려면은 이렇게 dot notation을 쓴다. circle.draw 하고 함수 표시 가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이제 크롬 개발 환경인데 이거 한번 얘기는 했었죠. 다시 얘기할 거고요. 라이브 서버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냥 올라오죠. 그래서 그거가 이렇게 draw 여기 들어 프린트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는 index.js 요 개발창에 아홉 번째 줄이다 그렇게 나오겠죠. The new code is loaded inside Chrome. 요 코드가 크롬 안에 요런 식으로 로드가 됐다는 얘기죠. 다음번엔 함수의 constructor하고 팩토리 펑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요거는 다음번에 하죠. 아, 수고 많으셨어요. 밤이 좀 늦어가지고 좀 짤막하게 끝낼게요. 감사합니다.